꼬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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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우와 이야 이민은 언제 올라왔냐 오 죽인다 오케이 뭐냐? 뭐 마늘종이 나오냐? 안녕하세요. 쓰다쟁이 아저씨입니다. 짜잔. 형님들 저 아버지하고 지난 겨울에 한번 찾았었던 저수지에 지금 다시 왔는데 지금 막 도착해서 아버지 그 발판 펴드리고 지금 이제 막 대 두 대째 펴고 있는데 대 다 펴고 나서 인사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첫 수에 32.5 야, 진짜 대박이네. 자, 지금 이제 막 대를 펴려는데 수심은 이쪽이 약 1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약 1m 정도 나오고 지금 얼레채비에다가 옥무침 바로 준비해서 옥무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입질이 대를 던져 넣으니까 금방 찌가 다시 올라와 버리더라고요. 뭐지 하고 그냥 한번 채봤는데 와씨 32.5 야 끝내주네 딱 저기 놀고 있었나 보다 참고로 지금 시간이 9시 한 50분 10시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진짜 기대감 없이 아버지랑 저수지 가서 밥도 먹고 놀다 와야지 하고 왔는데 이런 날도 있네 저 멀리에 진짜 그림 같은 포인트가 있는데 짱대를 한번 넣어볼까요? 끌어내기는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부들 새순이 올라오니까 겉에 살짝 걸리는 건 상관없는데 이게 파고 들어가 버리면은 지난번에 낚싯대 한번 풀어먹은 게 저기 걸려가지고 풀어먹었는데 그림이 너무 이쁜데 또 안 넣어보면 또 꾼의 도리가 아니죠 아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먼데 된다 되게 힘만 쓰면 된다 이야 딱 들어갔네 이거 조금 자 일단 이렇게 대편성하고 이제 의자 좀 넣고 카메라 하나 더 편성한 다음에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하나 나온다. 야, 오시야. 야, 진짜. 58칸 넣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자리였는데, 운 좋게 한 번에 딱 들어갔거든요. 찐을 살짝 높았는데, 옆으로 슬금슬금 갑니다. 뭐 6치, 7치나 될 것 같은데, 아, 힘 좋습니다. 아주. 붕어 때깔 이쁘고. 자, 목표 8마리 남았어요, 이제. 아이고, 오늘도 낚싯대 무장 널어버렸네. 자, 오늘 낚싯대 편성을 한번 봅시다. 자, 이쪽에 지금 바로 부들 앞쪽에다가 3.2칸 하나 넣어놨고, 그 앞에 첫수 월척 잡았던 4.2칸, 그리고 이쪽에 저 멀리 바로 그 몰이라고 하나요? 그 물에서 올라오는 풀, 그 앞단에다가 4.8칸 하나 넣어놨고, 그 옆에 지금 살짝 안 보이는데 58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도 4.2칸 이렇게 하나 있고, 더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정면에 형광캠이, 중앙캠이만 살짝 보이는데 저거 3.2칸입니다. 별 입질은 없네요. 원체 제가 시끄럽게 해서 그런가.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 앞에 4.4칸 거기도 한 마리 걸었다가 힘겨루게 하다 빠져버렸어요. 심지어 바늘로 새로 묶은 그 바늘인데 아쉽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방금 60칸 역망의 60대 하나 넣어놨고, 완전 오른쪽에다가도 58칸 그렇게 낚싯대 이렇게 다들 편성 해가지고 오무침으로 계속 진행할 건데,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는 시간까지. 랄랄랄랄랄랄라 찌리다 찌. 오케이. 아, 힘 좋네. 사이즈는 별로 안 큰 것 같은데. 아이씨, 얘네들 힘이 이렇게 좋아. 오씨야. 야. 아이, 조그만한 녀석이 당차네 아주. 자, 오늘 목표는 10마리니까 이제 7마리 남았습니다. 자, 이제 옥수수 글루텐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금 옥무침에 짧은데 깔짝거리는 그런 예신이 있긴 한데, 그 본신으로 안 이어지는 걸 보니까 완전히 뭐 짠챙이 같고, 요거 한번 써보게요. 좀 딱딱하게 해서 쬐까는 것들한테는 좀 버티게. 와, 찌를 막 까푼다 까파. 아우, 근데도 안 나오네. 뭐야 이거. 옥수수 해야겠네. 찌를 넘어뜨리는데 이게 안 나오면 어쩌라는 거야? 요거는 뭐 던져놓고 다시 던지려면 잡혔으면 어쩌라는 거야? 눈 감고 낚시하는 게 잘하는 거 같아. 잘못 던져가지고 다시 던지려는데 물었어. 제대로 보고 챈 거는 고기가 안 나오고 그냥 들면. 와, 엎었다. 마이, 저 뭐야. 아, 이 자식이구만. 피리가 범인이었어. 대피리. 오케이. 와싸. 아, 이거 뭐야. 얼마 크지도 않은데 힘이 왜 이렇게 세냐. 와, 뭐시. 뭐 한 6치?
6치나 7치나 밖에 안 되는 녀석이, 와, 힘이 엄청 세네요. 뭐 작아도 힘이 세면 재밌는데. 자, 일단 목표치는, 오전 목표치는 달성한 것 같아요. 지금 한 6마리 낚아놨거든요. 이거 아닌데 더 큰 거 나와야 되는데. 금방 나와보네. 여샤, 8치. 야, 8치만 돼도 손맛이 좋네요. 아주 바닥에 마름 이런 게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제 먹기 전에 목표치 달성해버리자. 아, 일단 오늘은 아버지랑 한 1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아버지도 심심치 않게 계속 낚고 계시니까 낚시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점심시간 지금 됐는데 조금 더 하다가 먹어야 되겠어요. 지금 고기가 막 물려고 하니까. 까는 것도 뭔 소리가 이렇게. 야, 그 지난번에 겨울에 왔을 때는 이제 떼짱 넘겨서 이 부들 마른 부들을 넘겨서 치니까 이런 것들 손맛 하나도 볼 새 없이 막 다 날려왔어야 되는데 오늘은. 전에 아버지께서 하시던 자리를 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야, 뭐 요런 시야만 해도 막 낚싯대가 핑핑 소리 나고 아주 재밌습니다. 이런 사이즈가 그때도 주종이더니 오늘도 잘 나오네요. 뭐 6치, 7치, 요건 6치 같은데. 지금 오무침을 아침에 묻혀놓은 게 진짜 무슨 우리 그 뭐죠? 논두렁 밭두렁이라는 거 혹시 그 과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논두렁 같아요. 논두렁 딱딱한 그 옥수수 말린 과자 완전히 딱딱해갖고 바늘도 이렇게 안 들어가죠. 챔질도 좀 세게 해야지. 아까는 보니까는 제대로 바늘에 걸리지도 않았더라고요. 한 마리는 엄청 딱딱한데. 야, 이렇게 딱딱한 걸 애들이 잘 먹네. 바람 타고, 아이씨, 바람 타라면 안 타고, 타지 말라면 타고. 얼른 한 마리 잡아보시오. 카메라 지금 그 아빠 보고 해놨는데. 이게 옹무침으로 해놓으니까 확실히 잘 안 빠지고 좋긴 오래가네. 뭔 마늘종이 나오냐? 야, 분명히 입질이었는데 마늘종이 나왔어. 이게 살아있는 거야? 뭐야?
이게 너무 좋아요. 죽인다. 오케이. 와, 또 이거 띄올림 예술이네. 아, 씨알은 안 큰데, 와, 진짜 이쁘게 올려주네. 조금 늦게 봤습니다. 와, 찌가 거의 한 4마디 이상 올라와 있더라고요. 다 고만고만한데, 재밌습니다, 아주. 따박따박 나오니까. 야, 야. 가라. 이 자식 뭐야? 밥이나 먹자. 자, 지금 밥 먹을 시간 지났으니까 밥 먹고 하겠습니다. 밥 먹고 아버지 몇 마리 잡았는가 한번 보고. 그래도 여기는 오면 항상 이렇게 고기가 잘 나오니까. 그 봐요, 발판하고 하니까 훨씬 편하지. 고기 새끼 큰 거 안 물었어? 네, 안 물었어.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여기가 생겨. 한 10마리도 못 잡았어. 벌써 10마리. 우와, 많이 잡았네. 5마리 나오다 또 잡았다니요. 아, 지렁이야, 씨알이 잘다. 앞차릴게. 옥수수는 물었으면 좋은데, 옥수수가 지금 이렇게 한나. 둘, 셋, 넷, 다섯 개. 아이, 여섯 개를 좀 내놔도 옥수수로. 몸통 다 내놓고 낚시하면서 뭐 옥수수 타령하고 있어. 여기 몸통아. 여기 몸통 다 넣어. 여기는 몸통 나왔대. 그게 잘 것이. 잘 것을 찌를 내려야지 그러니까. 아, 내리면 또 푹 들어가 버린다니까. 오른쪽 여기가 기대감 좋고 쟤는 막 찌를 눕혀서 낚시를 하시는구만. 신의 경지야 역시. 입질이 언제 온지도 모르겠다. 그래갖고.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나주에서는 아저씨. 밥 차릴게요. 야, 여기 진짜 밤낚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오늘 시간 자체가 좀 늦어가지고 뭐 10시 다 돼서 낚시 시작하니까 항상 아쉬운데, 이렇게 잠바리라도 잘 나오면 낚시는 재밌습니다. 근데 아쉬움은 항상 있어요. 조금 더 일찍 오면 어땠을까, 요런 생각. 대표다가 대표면서 잡은 그 월척이 진짜 사운드며 대림새며 손맛이며 뭐 끝내줬는데, 아, 너무 아쉽습니다. 오늘 점심은 나주 명물 곰탕. 곰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육곰탕하고 일반곰탕. 제가 준비한 건 수육곰탕인데 가격은 한 3,000원 더 비싸요. 근데 훨씬 더 쫄깃쫄깃하고 맛있습니다. 혹시 우리 형님들 나주곰탕 드시려면은 조금 돈 더 주시고, 뭐 맨날 먹는 거 주식 아니니까 어쩌다 한 번씩 먹는 거니까 수육곰탕으로 시켜서 드십시오. 훨씬 맛있습니다. 고기가 이런 게 들어가요. 이게 약간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물렁물렁한 거, 이게 수육곰탕에 들어가거든요. 그냥 곰탕에는 이게 없고 퍽퍽한 살만. 아, 여기 좋네. 밥 차리면서도 피가 다 보이네. 왜 전철하고 바람 떼고 이렇게 부르구만. 여기는 항상 그래요. 아침에 일찍 오면 바람 안 불 거 아니야. 야, 지금 밥 먹고 왔는데 찌가 하나 사라졌어요. 우와, 완전 가운데로 들어가 버렸는데.
뭐 또 6차 마리 나왔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무장 눈뽕의 시간이 되는데, 아 이제 이런 것도 한 마리씩 만나기 오래 걸리네요. 지금 이게 옥무침인데 진짜 딱딱하거든요. 완전히 딱딱해가지고 바늘로 이렇게 찔러도 안 들어갔네. 아무튼 엄청 딱딱해요. 콤프라이트 같은 이렇게 딱딱한 거를 아 얘네들이 아주 잘 받아 먹습니다. 여기는 옥무침이 진짜 잘 되는 것 같아. 한 마리 나왔네. 한 마리 좀 있을 봐라. 야, 목표는 채웠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딱 10마리. 저기 제일 큰 녀석이 32.5인데.